얘들아, 무엇을 접수 싸라고 했더라? 어떤 게 접수 싸야? 연결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불렀죠. 그쵸?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가 있었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라고 했었지. 등위 접속사는 종류 얘기해주세요. 어떤 게 등위 접속사였어? 종류 얘기해봐. 알고 있는 동기 접속사. And 또 or 또 but 또 그래서 or 그래서 so 이 정도가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 표현들 얘들아. 등위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 서로 같은 모양끼리 연결하게 된다는 거.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들을 거야, 얘들아. 병렬 구조라고 불러요. 서로 같은 모양끼리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어와 단어 연결할 수 있고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 구와 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 그 안에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걸 뭐라고 부르지? 주어와 동사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절이라고 부르죠. 절과 절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등위 접속사가 이어질 수 있는 종류들이죠. 단어,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했어? and는 무슨 뜻이야? 그리고? and 무슨 뜻이야? 뜻? 그리고? 그리고 A와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or는? 또는 선택하는 거 A or B 하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다음에 but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A, but, B 하면 A 하다 하지만 but, B 하다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so는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so 그래서 A 하다 so 그래서 B 하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결과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바로 so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었죠. 다음 종속 접속사는 일단 종속된 거니까 전체 문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성분에 그냥 다만 부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의미들을 주절에 더해준 역할만 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 이유 원인 뭐가 있더라? 부모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 왜냐하면 because 비슷한 말 since 하나 더 as 이런 건 다 단어 주는 거 뭐라고 얘들아? 종속 접속사 접속사니까 그 말은 무슨 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온다. Because, since, as 다음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더라?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를 조건이라고 부르죠. 조건 접속사는 뭐가 있더라? 뭐뭐 한다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반대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었지? unles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는 if와 unless 두 가지가 있었죠.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뭐 할 때 시간하고 관계 있는 종속 접속사는 뭐가 있었어 얘들아? 뭐뭐 할 때 when 주어 동사 또 as 주어 동사
엄마 도가네. 와인 주어 동사. 근무한 후에. After 주어 동사. 그때만 근무하기 전에. Before 주어 동사. 엄마 때까지 계속. Until 주어 동사. 이러한 것들이 엄청 우리가 자주 봤던 시간의 의미와 관계 있는 종속 접속사들이 되겠죠. 그렇죠? 엄마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의미를 영어에서 뭐라고 부른다? 양보라고 부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는 뭐가 있더라? 엄마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한다고 해도 뭐가 있지? 엄마에도 불구하고 No. Even though 처음 본 얘들하는 거 맞지? 다 종속 접속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온다. 주어가 동사한다 해도 주어가 동사한다 알지라도 이런 뜻을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영어에서는 양보라고 불러요. 됐어?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종속 접속사 이유 원인 조건 시간 양보 등등의 절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부사 절이라고 부르게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주어 동사인 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속 절이니까 단독으로 문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러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같은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Y가 뒷물림은 별 뜻이 없네. 같아요. 뭐뭐 동안해. 서로 같지 얘들아? 포도 서로 같은 뜻이야. 뭐뭐 동안해. 그치? 근데 Y는 반의 종류가 뭐라고? Y는 단의 종류가 뭐? 응? Y는 단의 종류가 뭔가요? 여기 있는데? 이거 뭐의 종류들이지 지금? 접속사의 종류들이죠. 그럼 Y는 단의 종류가 뭐란 소리야? 접속사란 소리지. 그치? 그러면 접속사라면 항상 뭐가 있었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보이지. 그럼 뭐가 있었나 소리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듀얼링은 단어의 종류가 뭔가요? 듀얼링은 단어의 종류가 뭐야 얘들아?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 Y는 단어의 종류가 뭐라고? 접속사. 이거 뒤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얘들아? 주어와 동사. 뒤에 뭐가 보이는지 봐봐. She's cooking 뭐가 보여? 주어 동사 보이고 있죠. 그럼 뭘 써야 돼? 접속사를 써야지. 11번도 봐봐. Y는 단어의 종류가 뭐라고? 접속사. For랑 during은 단어의 종류가 뭐라고 했더라? 전치사. 이 두 가지는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위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11번에는 뭐가 나와 있니 얘들아? She's cooking dinner. 같은 문장이잖아. 그치? 뭐가 있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 주어 동기네? 그럼 뭘 써야 돼?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무슨 뜻? Until과 by 무슨 뜻? 엄마 할 때까지. Until은 단어의 종류가? 전치사. 또는? 뭐도 될 수 있어? 뭐도 될 수 있어? Until은?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 Until은 전치사가 되거나 아니면 접속사가 되거나 by는 단어의 종류가
그럼 뭐? 전치사. 그 말은 뒤에 꼭 뭐가 있어야 한다? 명사. 여기 봐봐. I picked it up. 뭐가 보이고 있니?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형태 보이고 있죠? 그럼 뭘 써야 돼? 접속사를 써야 되죠. 그러면 until이랑 by 중에서 어떤 게 접속사가 될 수 있어? until. 그럼 11번 달몇 번? until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until과 by는 서로 뜻이 같다 다르다? until과 by는 서로 뜻이 뭐뭐까지 뭐뭐까지 같아 보이지만 서로 사실은 같은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until은 계속해서 뭐뭐까지 라는 표현인 거고요. by는 뭐라 그랬어? 마감 시간을 말해주는 뭐뭐까지. 얘는 완료 표현이었죠. 맞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by가 아닌 until을 쓰게 된다. 언니, 나머지 다른 거 질문 있어? 없어? 이거랑 이건 어떻게 달라? because of는? 18번에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달라? because는 다른 이유가 뭐라고? 접속사. Because of는 단어 종류가 뭐? 이건 단어 종류가 뭐지? of가 보이고 있는데? 단어 종류가 뭐야, 얘들아, 이거는? 전치사. 뒤에 뭐가 보이고 있느냐? Heavy snow. 주어 동사야, 명사야? 명사죠? 그럼 지금 뭘 써야 돼? Because야, because of야? Because of를 그래서 쓰게 되는 거지. 그럼 둘 다 뭔가 때문에 이유 원인인데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 Because of는 전치사 표현이니까 뒤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명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8번을 뭘 쓰면 된다? Because of를 쓰면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야, 얘들아. 항상 단어 외울 때 단어의 종류가 무엇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같이 외워야지 문법 문제 풀 때 편하고 좋아요. 알겠죠? 데일리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이제? 없어요? 그러면 데일리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에 이번 교재 숙제에서 질문 문제 풀던 것 중에서 기본 교재에서 질문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지? 문장에 들어가서 주어가 되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되거나 아니면 목보어. 이게 셋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명사가 하는 일이었지? 그치? 그럼 무슨 말이겠어?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니까 that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이 대절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대절이 문장에 들어가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장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무슨 동사 뒤에 특히 이형식 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대절이 이끄는 명사절이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주어처럼 쓰이거나 목적어처럼 쓰이거나 아니면 보어처럼 쓰이거나. 예문을 들어가 줄게. 나 우리가 의외로 많이 봤어. 주어 역할하고 있는 경우. Page, she's, tall. Is Korean? Is it? 전체 문장 동사가 뭔가요? 1번, 2번. 어떤 게 진짜 동사? 2번, 얘가 문장의 진짜 동사. 그러면 주어 자리가 몽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부터 코리언까지가 몽땅다.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 사실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대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 이게 대절이 주어로 쓰고 있는 명사절의 예시. 소리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목적어 역할 한번 검해 보도록 할게. I know that she is Korean. 무슨 말이야? 나는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니? 요 내용이 몽땅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주어인 내가 알고 있는 대상. 이게 무슨 자리라고 했더라?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대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명사절이 지금 들어가 있죠. 대절이 이끄는 명사절이 문장 전체에서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세 번째.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봐봐, 여기. 여기 박스를 봐주세요. 대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을 목적어로 자주 쓰는 동사라고 나와있죠. 밑에 I think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고 주어가 동사하는 컵이라고 생각하다. I believe that 이게 무슨 뜻? 있다, 생각하다. 나는 주어가 동사라고 생각하다, 믿는다. I know that 주어 동사. 나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I say that 나는 주동사 있겠지 얘들아? 주어가 동사라고 말하다. I tell that 마찬가지겠죠? I tell that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 나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I hope that 역시 주어 동사 있었겠지? 나는 주어가 동사 하기를 희망하고 바란다. 전부 다 think, believe, know, say, tell, hope 이런 동사들의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방금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 절의 역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특히 동사들의 이런 목적어인 명사 절로 쓰이는 대절은 대신 뭘 쓰이죠? 전부 다 단서도 생략해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괄호가 다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죠. 여기를 봐주세요. 단어 대신 엄청 쓰임새가 많은 단어죠.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전부 다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예를 봤지만 하지만 대신 이거 말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1, 2, 3번 말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만 같이 풀어볼게. 다음 밑줄 친 부분, 즉 대시 전부 다 지금 밑줄이지?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객관식 1번. 쓰임이 다른데 고르기. 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전부 다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아, 했어? 네. 다 했어, 얘들아? 다른 거 몇 번? 한 번. 3번? 5번? 3번, 5번? 두 개? 두 개? 하나인데? 하나만 골라주세요. 3번이야, 5번이야? 3번. 3번? 또 다른 답? 2번? 몇 번? 3번이야, 모두 얘들아? 아, 모두 3번인가요? 네, 3번입니다. 어떻게 달라, 얘들아? 1번에 있는 대신 I think that Clara can sing well 뭐가 뭐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벽한 저를 이끌어주는 동사 think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그리고 오늘 배운 대시죠. 나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Clara가 노래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2번은 그는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어, 동사, 보호도 있는 완벽한 절의 상태. 다시 꼭 필요할 필요 없어? 없어도 괜찮아. 빌리는 동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오늘 배운 되시죠? 그러면 다음에 3번을 건너뛰고 4번을 보도록 할게. We knew 우리는 알고 있었어. 무엇을 알고 있었지? 대절의 내용을 못한다 알고 있었겠죠? 대절로 가볼게.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은 워즈 어땠다? 엄청 친절했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대신 완벽한 상태의 주어와 동사를 이끌고 있는 절이고 동사 뒤에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다음 그녀는 희망하고 바랍니다. 그녀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완전해 불완전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완벽한 절이죠. 그리고 주어인 그녀가 희망하는 대상의 내용이 바로 뭐인 거야? 대절의 내용을 목적다 원하고 있는 게 되겠지? 목적어인 명사절. 2번은 뭐야? 3번은 뭐야 얘들아? 3번은 뭐죠? 대신 태용지를 보도록 할까? 뭐가 나와있어 바로? 동사. 얘는 뭐지? 부어. 엘리즈가 말하길 이거 빠져버리면 대신 필성 두 번은 나와 있었어야지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는 3번이 되겠죠. 지금 대신 무슨 역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주어 역할 하고 있는 지시 대명사 대시 됐어? 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겠네요. 풀어주세요, 처음부터. 일단 126쪽 다 풀고 127쪽을 풀어주세요. 홀수번, 짝수번은 7시까지. 126쪽을 다 풀고 127쪽은 홀수까지만 풀어주세요. 네. 요거 126쪽에 보기에 있는 단어 사용이 그런 거 안 채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127쪽은 짝수만 풀어주세요.
1번은 OX. X. X. 왜? 엔드는 같은 모양까지라 그랬지? 근데 솔트는 스파이스의 형용사이지만 솔트는 뭐야? 소금. 명사. 같아 달라. 달라. 어떻게 고쳐야 돼? 솔티하고 고쳐야지 맞는 표현. 다음 2번은 Dog is very smart and friendly. Friend. 얘도 역시 엔드가 보이고 있죠? smart는 단일 종류가 촉촉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형용사 있어야 하는데 friend는 단일 종류가 뭐야? 명사. 어떻게 고쳐야 돼? friendly를 말을 고쳐놔야지 맞는 표현. 다음에 3번은 뭐가 보이고 있나요? You can sit here and enjoying the weather. and는 같은 모양끼리 이어지는 연결어. 앞에 있는 게 can sit here라는 부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뒤에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인조이라고 하는 원형이 보이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틀렸네요. 인조잉을 인조이 원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은 또 엔드가 보이고 있지 얘들아? 앞에 있는 게 went to the Italian restaurant라고 하는 과거 동사 보였으면 얘도 어때? ate pasta 어때? 과거로 동사가 나왔고 목적도 있으니까 과거 동사 보고 맞죠? 맞는 표현 되겠네요. 다음 5번에 뭐가 틀렸어요, 그럼? 앞에는 to, 이게 얘네 뒤에 뭐가 나와 있어? going이 나와 있죠. 어때야 돼? 서로 모양이 같아야 돼. 근데 똑같이 ing를 고치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to 부정사를 고쳐야지 맞는 표현. 그냥 뒤에 거는 to 보고 고쳐버리도록 합시다. 됐어? 다음에 6번 볼게요. 어색한 문장을 고르면 나는 아침을 먹고 난 후에 학교에 갔어. OX.
대답했어. 뭐 하기 전에? 이 뭐지? 일. 병이 나기 전에. 어때? 내용이? 어색하죠? 결석했는데 왜 결석했는지 얘가 설명해 주는 게 맞겠지? 그렇지. 그러면 비포를 뭘로 붙이면 좋겠어? 결석했어요? 아팠어요? 아팠기 때문에. 어머, 이 때문에 접속사 뭐가 있더라? 비카운즈를 붙여놔야지 맞는 표현. 틀린 건 2번이 되겠네? 3번은 무슨 말이야? Call me, 전화 좀 해줘. If you need anything,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줘. If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면 조건. 다음 5번은 우리가 집을 나섰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어때? 공부했을 때 시간 접속사가 쓰이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역시 접속사랑과 어울리죠? 다음 5번은 그녀가 엄청 많은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어때? 내용도 형태도 자연스럽죠? 다음 마지막 8번 볼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붙일 때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쓰도록 합시다. 일단 주어진 문장 보세요. 알렉스는 did his best. 뭐 있어?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는 표현이죠. 알렉스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He didn't get a good score on the English test. 그런데 영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